말씀 많이 좀 써주시고요.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까도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뭐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출발한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저 역시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찾아보면서 실제 현실에서는 어떠한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그 누구도 뭐 그렇다는 처벌을 받지 못한 데 피해자만 남은 상황으로 끝나거든요.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보면서 분노하면서 이들을 내가 응징할 수 있다면 에서 시작한 영화거든요. 그런 감정의 큰 덩어리를 가지고 영화를 관객분들이나 기자님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영화를 깊게 아니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또한 하면서 많이 배웠던 영화기도 했고 정말 다들 열심히 찍었던 영화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미세먼지 속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너무 어두운 일 되게 많은데 그냥 뭐 저희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처단할 수 없잖아요. 편히 오셔서 그냥 대리 만족하시고 그냥 그날 잊어버리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.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장례 정리입니다.